지쳐 있어요. 학폭이 쉬운 게 아닌 게 시대 우울과의 싸움입니다.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걸 왜 법으로 했어, 바보들이. 아무리 급해도 신발을 꽁꽁 신은 거지. 대구에서 그때 막 이랬을 때 그걸 법으로 막 강제했잖아요. 그러면 학교가 폭파되는 거예요. 속상하더라도 그걸 교육과정 속에 집어넣었어야죠.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. 그 모든 교과에서 그걸 섬세하게 해줬습니다. 워낙 일들을 벌여놔가지고 아무도 지금 수습이 안 돼요. 또 요즘은 가피에 분리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달기도 아니고 거기에다 아동학도법이 기름을 껴안고 있어요. 소진되냐. 그러니까 우리가 다모임하고 우리가 그나마 우리들끼리 뭉치고 이러니까 살고 있는 거지.